힙합 그룹 무브먼트를 주도하는 타이거 JK의 공연 소식 함께 보시죠. 도망이나 하늘이나 보이게 사랑 때문에 가만 뒤지 멀지게 움직여 뼈를 뜨겨 뼈를 들썩여 손가락을 펼쳐 손에 손가락 수건하게 네가 싫어하는 놈 YG 패밀리 마스터 플랜과 함께 국내 3대 힙합 패밀리인 무브먼트를 이끌고 있는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JK가 긴급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2004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 JK의 긴급 상황 콘서트가 열린 홍대 앞 공연장에서 타이거 JK를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 하던 걸 중지해. 지금 당장. 안녕하세요. 지금은 긴급 상황이고요. 아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 JK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로 와서도 축하해줄 공연이고요. 겨울에는 힙합 공연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따뜻하고 색다른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윈디스리라고 같이 최고 레게 밴드와 모든 걸 맞춰갖고 굉장히 따뜻하고 색다른 즐거운 미치는 취하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데뷔곡인 난 널 원해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남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리쿼샷에 이르기까지 타이거 JK는 열광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좌석이 없는 스탠딩 공연으로 진행돼 더욱 열기가 높았습니다. 드렁큰 타이거는 지난 1999년 데뷔해 5집 하나하면 너와 나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실력파 힙합 뮤지션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드렁큰 타이거의 주위에는 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모여 무브먼트라는 개방적인 패밀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 JK의 이날 공연에도 무브먼트 가족들이 모여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먼저 윈디시리 AKA 어서트 유니언 김반장과 그 많은 진짜 소울 쪽의 최강자들 같아요. 근데 음악에 푹 사랑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윤미래 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셔니 슬로우 씨, 양동근 씨, 더블 K, 은지원, 예, 은지원, 다이내믹 듀오. 아무튼 무브먼트 안에 모든 사람들, 바비 킴, TBNY,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오늘 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음악으로 뭐 인정받고 뭐 앨범이나 하고 이런 팀은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아이 참나. 아니 얼굴 선 봐봐. 요즘 힘들다 이 각 정리하느라고. 요즘 힘들어. 아무튼간에 저희 얼굴로 승부하는 가수 리쌍. 오케이.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 다가올 날을 향해 할로. 준비된 손은 민주 위로. 다가올 날을 향해 할로. 시끄럽게 들어갔던 생을 포기한 채 마이크 잡은 지 벌써 6년째. 이 작은 마이크 하나로 세상을 살 순 없어도. 듣고 하자. 무브먼트는 기획사의 이름이 아니라 힙합 뮤지션들이 각자 활동하면서도 서로의 공연이나 앨범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때로 함께 활동하기도 하는 크루의 개념입니다. 리쌍, 윤미래, 양동근, 셔니 슬로우, 더블 K 등은 타이거 JK를 도와 무대에 올라 멋진 힙합 하모니를 보여줬습니다. 한때 아소토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는 드문 펑키한 레게 스타일의 곡들을 선보였던 윈디시티가 공연 내내 반주를 맡아 생생한 라이브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방금 들었으니까 다 같이 따라해요. 힘들어도 망해도 여기 10명밖에 안 와도 혼자 살라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동생들이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에이 왜 그래 그니 다 도와주겠다고 놀겠다고 왔어요. 타이거 JK의 긴급상황 콘서트는 차가운 바깥 날씨와는 상관없이 뜨거운 열기와 함성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냥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원래는 혼자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다 와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짜갖고 게스트를 넣고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비싼 사람들인데 오늘 좋은 이유로 모인다고 해서 정말 의리 하나로 뭉친 친구들이 와서 다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리는 긴급상황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타이거 JK는 주로 공연을 통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YTN 스타 정효민입니다.